지난 1월 21일 일본 도쿄 나가노에 위치한 한 상영관. 사람들이 3355 모여들고 있습니다. 2019년 뉴스타파가 제작한 영화 김복동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하루빨리 사죄 하라고 알겠는가 안돼서! 다큐멘터리 영화 김복동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이자 인권운동가였던 김복동 할머니가 일본 정부의 사죄를 받기 위해 활동했던 27년의 여정을 담았습니다. 당초 2020년에 열려고 했던 일본 상영회는 코로나19로 미뤄지다 영화 개봉 4년 만에야 비로소 열리게 됐습니다. 오늘 이렇게 시간 내서 이 영화 봐주셔가지고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영화를 지금 우리가 전국에 공개하는 이유는 김복동さんだけではなく김복동さんと共に泣き笑い怒り彼女の思いを実現しようとした人々がここには出ている。 이날 도쿄 상영회에만 500여 명의 관객이 객석을 가득 채웠습니다. 한국에서 그동안에 다른 영화도 만들어주면서 저희에게 하지 않겠냐라는 그런 요청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김복동도 안 했는데 이걸 할 수가 없지. 우리에게 왜냐 그 정도로 김복동 할머니는 중요한 분이셨고 우리의 동지였죠. 이 영화를 하지 않고서 뭔가 한 걸음도 앞에 나갈 수 없다라는 그런 느낌을 가졌어요. 제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기회가 거의 없는 일본 사회에 영화를 통해 전해지는 김복동의 목소리는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지금 할머니들이 전부 다 아파가고 누구 하나 갈 사람이 지금 없어. 그 중에서도 내가 좀 입은 사람이 있으니까. 가서 싸울 때까지 싸워야지. 잘 댕겨봐요. 네, 本当 슈시 涙가 止まらないっていうこと もありましたけども 一つは 一少女が 人権運動家として 生を 全うしたいうことに対しても 私も 表明した。 今回この金さんと、その方が言われたあの本当に声を上げてあの発言された慰安婦問題について。アイドルなんで、緑さえてぞ、一応こう、ちょっと、ユボムさん派、ボゲムさんは、トゥジェンを派遣してるね。じゃあ、感動いらぬ、ゾンゴマイゴ、ノブカスミアバゾ。ね、あの、最後の方のシーンで、 キムボットンハルモニがもう許す準備はできている、謝ってくれたら許すというふうに言っていたところがとても印象的でした。もうこの日本政府がここまで被害者の人たちが譲歩してどうすればいいかっていうのをこんなにもこう教えてくれている状態なのに、それをしないまま放置してハルモニがなくなってしまったというのはすごく、なんだろう、怒りを感じることですし。 일본 정부의 침략 전쟁과 인권 침해 등 과거사 부정은
시간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와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향해서도 강제성이 없었다는 발언을 서슴지 않는 등 일본 사회가 전반적으로 극우적 역사관에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난 2022년 8월 14일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을 맞아 일본 시가현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영화 김복동 상영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시가현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위한 단체를 만든 가와 가오루 씨. 2021년에 한국의 서울 지방법원에서 위안부 판결이 난 게 있잖아요. 일본 정부에다가 배상금을 내라고 판결한 게 있었는데.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우리 법원에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이겼습니다. 서울 지방법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1억 원씩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이후 시가현 의회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형 이해가 있는데 거기서 한국 정부나 그 판결을 비난하는 결의안을 내서 일본 공산당 빼고 다 찬성해서 가결시켜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2021년 3월이었는데 저도 시가현의 유권자의 한 명으로서 너무 충격적이에요. 일본 정부에 대해 손해배상請求소송에 관한 한국 서울 중앙지방법원의 판결을 비난하는 결의안이 의원으로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기대로 하겠습니다. 이것을 기대하겠습니다. 결의 제1호 기안을 원안의 통로 가결하는 찬성의 분들은 ご 기립 바랍니다. ご 착석 바랍니다. 기립다수であります. 요때 결의 제1호 기안은 원안의 통로 가결이었습니다. 결의안에는 한국 법원의 판결을 비난하는 동시에 한국이 국제법을 위반했음을 지적하며 일본 정부가 이에 대해 단호히 조치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 재판에 피해 여성의 전원성 회복을 시켜달라고 원하신 그 피해 여성 모습이 하나도 의혹 눈에 안 들어간 것 같은 거예요. 네, 그것이 너무 마음에 걸려가지고 그것을 전달할 수 있는 영화 같은 거를 상영하면 좋겠다. 검토를 해서 김복동이 좋겠다. 그렇게 상영회를 진행하고 시가현 의회를 규탄하는 시위도 벌였지만 상당수 일본인의 극우적 인식은 쉽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도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사실 제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학교에서 위안부 문제를 다루는 수업을 하나 계획을 했는데 15번 있는 수업 중에 한 번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다루겠다고 계획서를 냈더니 난리법석인 거예요, 임원들이. 그래서 그 제목에 위안부라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라는 이 글자를 내보내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업 계획은 공개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바깥에 나가는 것을 너무 두려워하는 반응이 심하게 있어가지고. 결국 일본군 위안부 단어가 들어간 강의 제목을 바꿔야 했습니다. 정시 선폭력으로 바꿨더니 납득하시더라고요. 정시 선폭력으로? 네. 일본군 위안부는 안 되고? 안 되고. 거기서 빠졌어야 하는 말은 뭐예요? 일본군 위안부에 일본군에 특히 집착하셨어요. 일본의 정부도 그렇고 일본의 언론 대세가 그러는데 뭐 다 90년대 거의 다 해결이 됐다 하고 하는 것을 많이 인식하고 있어요. 이게 해결됐는데 뭔가 일본을 공격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하고 있다고 인식하는 사람들이 지금 일본에서 많아요. 그래서 이게 좀 한국에서 그런 이야기 들으면 좀 이상하게 느끼실 텐데 그 일본의 피해자의식이라고 하는 게 지금 일어나고 생기고 있는 거예요. 21세기에 뭐 다 해결되는데 아직 공격받고 있다 우리가. 스스로를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로 바라보고 있는 일본 정부는 가해의 역사는 교육하지 않고 피해자의 목소리는 외면함으로써 자국민들을 역사에 무관심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너무나 속이 상해서 여러분을 만나러 왔습니다. 김복동 할머니는 생전에 과거사에 무관심한 일본 시민들 앞에서 살아있는 피해자로 스스로를 소개해야 했습니다. 오사카 칸사인에도 하고 그 김보통 할머니의 인연이 너무 기쁩니다. 2012년에 그 오사카 시청이었던 하시모토 도루 씨가 양보 문제에 대해서 관제가 없었다 그렇게 망언을 했었어요. 국가의 의지로서의 라치, 국가의 의지로서의 인신 매매를 裏付ける 証拠가 없었다という日本政府の 견해가 出ております. 그때는 할머니가 오셨고 직접 시청까지 가서 우리하고 같이 항의를 해주셨습니다. 시장이 뭘 한다고 증거가 없다. 본인이 증거가 살아있는데 지금 증거가 없다고 해서 말이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꼭 우리가 오늘 만나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겨우 도시되면 앞에 가야 하나 되겠는데. 만나게 해주세요. 알았을 때. 그런 인연이 있어서 그 할머니는 꼭 깊이 꼭 그 할머니의 모습을 그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간사이 오사카 사람들에게. 도쿄에서 성착취 여성을 보호하는 단체 콜라보를 운영 중인 니토 유메노 씨에게도 김복동 할머니와의 만남은 또렷이 남아 있습니다. 2017년 기보타네의 스터디 투어에 할머니나 클라스 해와노 리치프에 방문させていただいて, 거기서 처음으로 오아이しました. 네. そうですね. その時も まずその 김복턴 할머니도 기보 길오노 할머니가 出迎えてくれて, 일본어로 이라시자이마세, 오스와리 言ってくれたんですよね. 많은 그 젊은이들이 왔어요. 이라시아이마세. 다른 말로 해라. 일본 정부가 니가 했으니까 법적으로 기자들 모아놓고 우리들 명의를 회복시키라. 지금 그러고 싸우고 있거든. 피해자들의 증언을 니토 씨는 무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날 이후 니토 씨는 성착취 피해 여성들을 보호하는 자신의 일에 더 큰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니토 씨뿐만 아니라 그가 만든 단체 콜라보를 향한 성매매 업자들의 음해와 협박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니토 유메노, 국민의 돈을 갚아. 나는 나의 콜라보를 마토할. 여기 있는 사람은 아무도 쉬어서는 공킨 추추, 공킨 추추. 自分や自分の周りにいたその若い女性たちが受けた被害をなかったことにしようとする人たちと戦い続けて、その被害をなかったことにしない、そして同じような目に遭う人たちが増えないように社会を変えたいと思うし、
そういうところが本当に同じ戦いをしてるっていうふうに私は思ってすごく心強い存在に今でも思っています。2010년 일본 정부가 고교 무상화 교육 대상에서 배제해버린 제1조선학교. 2019년부터는 유치원 무상 교육에서도 제외되었습니다. 교토에서 열린 상영회가 끝난 후 교토 조선 중고급 학교 재학생들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학생들은 담담하게 제1조선인 사회가 처한 현실을 관객들에게 설명합니다. 무상화 제도から 排除され 10년 もの 月日が 経った 今 私が 思う ことは その 問題に 心から 向き合い 声を 上げ 続ける こと そして 戦い 続ける ことです 来週 火曜日 28日 には 私たちも 火曜 行動に 参加し リーフレットを 手に 声を 上げ 続けます 제일 동포 사회를 향한 일부 일본인의 혐오 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에는 교토 외곽 우토로 마을에 누군가 불을 지르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범인은 일본인 20대 청년이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이 역사적인 뿌리 깊은 우리 동포들에 대한 혐오, 차별, 편견 그런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규제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계속 요즘에 그 일본 사회의 우경화라 맞물려서 이런 심각한 범죄까지 이루게 된 것 같습니다. 혐오와 차별 속에 행여 공부에 소홀할까? 가까이에서 소외받는 제1조선인 사회에 먼저 도움의 손길을 내민 사람도 김복동 할머니였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다시는 나와 같은 일을 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시며 전 재산을 제1조선학교 아이들을 위해 장학금으로 기부하신 김복동 할머니의 뜻을 이어받아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장학금을 수여합니다. 4년 전, 김복동의 희망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은 각자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대학에 갈까 말까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고생을 하고 고민을 한 학생인데 장학금을 받은 걸 계기로 해가지고 그것이 도움이 돼가지고 고등학교도 바로 졸업했고 그래서 대학에도 갔습니다. 지금 현재 열심히 공부해서 교토에 돌아와가지고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선생님이 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장학금 받게 되고 너무 영광스럽고 이들에게 김복동 할머니와의 기억은 어떻게 남아있을까? 아, 네. 박형호 학생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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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이에요. 네, 오랜만이에요. 4년 만. 잘 지내셨어요? 네. 네. 요즘에 어떻게 지내요? 지금 도쿄에 있는 조선대학교에서 네. 배우는 중이에요. 무슨 과로 진학을 한 거예요? 교육학부 교원 되려고 지금. 아, 선생님 되시려고 그러시구나. 네. 선부들에게는 조국이 있으니까 안심해서 배워라 그렇게 해주셔서 네. 그 말이 지금도 계속 남아있어요. 머리 안에 지금 내가 이렇게 교원으로 공부하는 것도 네. 많이 결심을 하게 되었고 대학에서 배울 때도 뭐 할머니 생각이 있는다. 봄에 일찍 비는 꽃 주로 먼저 꽃잖아요. 그런 모습이 할머니 같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때 이제 조금 있으면 목련꽃 필 때 된 것 같은데 얼마 안 남았네. 네네네. 지금 이제 꽃봉오리 꽃이 이제 나와 있어요. 꿈은 일본에서 계속 우리 학교를 지키고 싶고 아이들을 조선 사람으로서 키우는 거 어려울 것이지만 그것을 하는 사람이 필요하고 할머니께서 하신 그런 말씀들도 전해가고 싶고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네. 짧은 만남이었지만 순간은 영원히 되어 또렷이 새겨져 있습니다. 4년 만에 일본에서 상영회를 가진 영화 김복동. 일본 시민들은 영화를 보고 부끄러운 가해의 역사를 제대로 바라볼 수 있게 됐다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우리 대통령은 3.1절 기념사를 통해 일제의 식민지배를 정당화합니다. 우리는 세계사의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국권을 상실하고 고통받았던 우리의 과거를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3.1운동 이후 한 세기가 지난 지금 일본은 과거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와 경제 그리고 글로벌 아젠다에서 협력하는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급기야 사과 한번 제대로 받은 적 없는 피해자들을 뒤로한 채 일본은 충분히 사과했다고 강변합니다. 일본은 이미 수십 차례에 걸쳐 우리에게 과거사 문제에 대해 반성과 사과를 표한 바 있습니다. 한일 관계도 이제 과거를 넘어서야 합니다. 기시다 총리는 우리 대통령에게 2015 한일 위안부 합의 이행을 요구합니다. 살아생전 김복동 할머니가 그렇게 해산하고 싶어했던 화해치유재단이 되살아날지도 모르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고 일금을 받고 손녀상들로 철거를 하기로 했다. 미친 개같은 소리 하지도 마라. 우리가 1억은 받으려고 이때까지 사왔나? 1억이라 하는 거는 천억을 줘도 우리를 받을 수 없다. 답을 돌려보내라. 김복동 할머니가 새긴 발자국은 이제 영화 김복동으로 남았습니다. 역사의 피해자들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명확합니다. 피해자들의 외침을 기억하고 그들의 요구가 해결되는 그날까지 행동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일본 정부의 사죄와 배상을 위해 한평생을 싸워온 김복동 할머니의 뜻을 따르는 길임을 우리 정부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목숨을 걸어서라도 지키려고 하는 것은 국가가 아니야. 난 분명히 소위 애국 이런 것이 아니야. 진실이야.